아 이거 못 참아 진짜 이거 어떻게 참아. 구독, 좋아요, 슈퍼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This is 진상도. 오늘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맛 스팸을 준비했습니다. 와우. 따뜻한 쌀밥이의 스팸 한 조각. 아, 그거 못 참죠. 스팸은 현재 48개국에서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요. 90억개래요. 90억개. 그렇다면 한국은 누적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요? 19억개. 조사에 따르면 1인당 40개씩 먹었대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아, 난 이런 거 못 먹어 하는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만든 사람은 제이 캐서드 호멜이라는 사람입니다. 호멜 하니까 약간 좀 독일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독일계 이민자였습니다. 제이 호멜의 할아버지는 존 조지 호멜이에요. 존 조지 호멜 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가죽 관련돼서 뭐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축업하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잔나 데커입니다. 수잔나 데커 독일 이민자 가정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12명의 딸과 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 셋째가 바로 제이 호멜의 아버지 조지 알버트 호멜이에요. 1891년 호멜 앤 컴퍼니를 만들게 됩니다. 고급 육가공 업체로 이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이 호멜을 낳게 되고 제이 호멜이 이제 아버지 회사에 와서 경영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고위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모든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어라 하면서 이제 막 각 부서에 보내는 거예요. 2년을요. 2년.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조지 호멜이 자원해서 프랑스 쪽 병참 장교로 갑니다. 미군으로요. 제가 보기엔 그게 바로 신의 한 수 같아요. 거기서 아마 군수 물자, 영업 라인을 뚫어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대 후에 통조림하는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을 이제 데려와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통조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 통조림 중에 하나가 호멜 스파이시드 햄이에요. 그때 회사 이름을 호멜 푸드로 변경하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불어닥칩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어깨살, 목살 등 버려지는 살들을 모아서 소금, 아질산 나트륨 같은 걸 넣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스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름은 1937년에 정해지고요. 산의 공모전으로 해서 이름을 만들었다고 해요. 스파이시드 햄. 거기서 SP와 AM을 합쳐서 스팸.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스팸이 전투식량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스팸은 이제 미군이 가는 곳에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 전쟁 후에는 스팸 판매가 줄어듭니다. 호멜사는 줄어든 스팸의 판매를 극복하고자 전쟁에서 번 돈을 스팸 광고에 사용합니다. 그렇게 너무 많이 노출되는 스팸 광고에 사람들은 점차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영국 TV 코미디 쇼에서 스팸을 짜증나는 식품으로 묘사를 하게 되죠. 너무 많은 광고 노출, 버려지는 고기를 이용하여 만든 싸구려 음식. 스팸은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미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쓰레기 이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불려지는 치욕까지 맛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팸이 정크푸드라고 인식이 됐지만 요새는 또 한국에 또 부리찌개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스팸을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오 이 스팸 한번 먹어볼까 하는 뭐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스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맛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요 이거를 생으로 먼저 먹고 그리고 구워서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스팸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 이게 남은 거 보호하라고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거 캔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면 금방 빠진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뜨거운 물에 한번 넣어보고 이거는 그냥 따보겠습니다. 쉽게 빠지지가 않는구나. 아, 자 그렇다면 뜨겁게 해서 한 거 한번 해볼까요? 오! 쑥 빠진 거 봤으니까 다시 집어넣어야지.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팸.
역시 맛있어. 근데요 이거를 참치새끼로 먹는다고요? 생와사비로 하면 진짜 거짓말 안하고 회 먹는 줄 알았어. 회. 새우초밥 먹는 느낌이에요. 새우초밥 맛있는데? 아 이거는 좀 미군이라면 피넛버터를 받았을 거 아니야.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의외로 괜찮은데? 터키예요. 터키 칠면조. 아 이게 무슨 냄새 비슷하냐면 약간 좀 뭐 비릿비릿한 오줌 냄새 있어요 애기들. 오 딱 치니까 나오네. 다음은 스팸 라이트. 일반 스팸에 비해서 지방 함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나트륨은 25% 칼로리는 33%. 오우 하덴 스파이스. 이건 아시아권 사람들이 위해서 타겟팅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부 캔에는 닭고기가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매워가지고 우유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이야 베이컨 최대한 얇게 썰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건 베이컨 향이 아니라 소독약 향이 난다. 소독약. 히코리 스모크예요. 이거는 이 자체로 그냥 먹으면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자, 할라피뇨예요. 할라피뇨가 들어가 있어요. 피기 푸딩. 이건 크리스마스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온 거예요. 이베이 같은 데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해보겠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자, 생으로 터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터키. 생으로는 못 먹겠어요. 스팸 라이트 먹어볼게요. 먹을만하네. 맛있네. 그 다음에 하덴 스파이시. 이게 맵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디 좀 매콤해서 먹기가 좋네요. 그 다음에 베이컨. 베이컨 맛이라기보다는 핫도그 맛이 나요. 핫도그 맛. 히코리 스모크. 괜찮아. 히코리가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할라피뇨. 의외로 괜찮네요. 히코리가 제일 괜찮고 그 다음에 할라피뇨, 베이컨, 라이트, 하덴 스파이시 그리고 터키예요. 그거 먹었을 때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할라피뇨, 히코리, 베이컨, 하덴 스파이시, 라이트, 터키. 자 아무것도 안 넣고 먹어볼게요. 이제 여기 터키예요. 터키 닭 관련된 좀 노릇한 냄새와 맛이 좀 나네요. 라이트. 라이트 괜찮네요. 일반 스팸하고 똑같아요. 근데 구우니까 굉장히 짜졌네요. 굉장히 짜졌어. 하덴 스파이시. 타바스코 소스 맛. 이것도 별로다. 베이컨.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베이컨이 괜찮아. 핫도그 먹는 것 같아, 핫도그. 그 다음에 피코리. 이게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 1등이었잖아. 구웠을 때는 어떨까요? 이것도 핫도그 먹는 느낌. 한국 사람들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할라피뇨. 구워서 먹으니까 할라피뇨가 제일 나은 것 같아. 할라피뇨의 매콤한 맛이 맵잔에 제대로 그냥 어필을 하네요. 이거 밥이랑 먹으면 끝내주겠다. 다음에 한국 스팸. 이것이 스팸이구나. 근데 한국 건 확실히 덜 짜요. 와 그렇다면 밥하고 먹는 거죠. 할라피뇨랑 밥이랑 먹고 싶었어요. 아 이거 못 참아 진짜. 이걸 어떻게 참아. 미국 사람들 이 스팸 맛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밥이랑 먹어야 돼. 오 우와 할라피뇨와 밥이자 터키. 아 터키. 와 이건 진짜 힘드네. 할라피뇨 한 번만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할라피뇨. 맛을 한번 볼까요? 오. 치즈가 올라가니까 부드러움과 그 짭조름함 그리고 매콤함 그런데다가 마요네즈. 어떻게 보면 뭐 완전 잡탕밥이네. 잡탕밥인데 너무 맛있어. 이름하여 상도 할라피뇨 스팸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재료만 충분하면 스팸도 아주 고급지게 먹을 수 있다. 생 고추 냉이가 스팸하고는 찰떡궁합이다. 스팸은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됩니다. American, let me tell you guys something. If you want to have spam, you must have spam with hot rice. Okay?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